끈적합니다. 동네 자체가 이제, 아, 참, 이런 일을 또 겪을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? 아. 반갑습니다. 욜로TV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. 뭐, 똑같은 모습이겠지만, 또 지금 다낭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 겸 해서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나왔습니다.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주셔가지고. 이거 쓰고 다니면 아마, 그쵸. 오늘은 그랩 드라이버입니다. 그랩 드라이버. 저처럼 그냥 사는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버티면 버틴다 하더라도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, 깝깝하겠습니다 진짜. 아유, 무조건적인 봉쇄가 이게 맞는 건지. 어? 경쟁자들이다. 이게 지금 다낭이 도심 곳곳이 통제가 되어 있는 그 동네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랩은 오토바이를 제외한 모든 수단, 교통수단들은 다 지금 통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죠. 일주일 하루 전인가요 오늘이? 28일? 네. 그래서 아, 막 진짜 이 남은 일주일을 또 어떻게 더 버텨야 되나. 네, 걱정입니다. 이번에 다낭에서 계속적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서 병원이라든지 격리자들을 그리고 치료자들을 치료하거나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곳에 따로 격리병동 그리고 치료병동을 따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에 상황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나와봤는데 방호복을 입고 있거나 좀 굉장히 좀 긴급해 보이는 상황은 다행히도 아직 없습니다. 그냥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안쪽에다가 격리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. 한 바퀴 쭉 둘러보면서 분위기 어떤지 한번 볼게요. 지금 여기가 이제 따로 임시로 격리자들이라든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격리시킬 공간입니다. 아, 하루빨리 좀 좋아져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. 이야, 이게 또 소독하는 차 같아. 이 도시 소독하려고. 와, 지금 뭐 다낭 도심은 난리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. 아, 이게 뭡니까 이게. 아, 개구리복 같은 거 입고 있는 거 보니까 군인들 같은데 이번에 군인들도 여기에 동참을 했나봐요. 와, 군인까지 지금 동원이 된 상황입니다. 그래도 시간이 한 5시 정도 되니까 지금 335 나와서 산책하는 분들은 많이 보이네요. 물론 이제 바닷가 안쪽으로는 지금 입장이 되진 않고 이 근처에서만 뭐 운동을 하거나 후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. 깝깝하죠. 집안에만 있으면 진짜 더 이상 추가 확진자들이 나오지 말아야 될 텐데. 그래서 이 지금 14일 격리가 된 게 14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뭐 사람들 중에서는 확진자가 나오는 그날부터 다시 14일 카운터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뭐 정확하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뭐 그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은 한 일주일 정도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. 아까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는 격리병동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. 아직 설치가 다 안 됐고 아마 설치가 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환자 그리고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은 아마 그쪽에서 검사를 받고 격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모든 가게들은 지금 다 문을 닫았습니다. 사람들의 나와 있는 모습들이 이제 좀 보이기는 시작하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았어요.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자기들이 산책하거나 운동하거나 바람 쉬우고 싶어 가지고 나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. 슈퍼마켓은 하고 있어요. 아, 이놈의 이 집 앞에 이 상수도 공사는 상수도 공사인지도 모르겠어요. 계속 막 구멍 뚫고 뭐 드릴 받고 이러는데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오늘은
저도 한 3일 정도 집에만 있다가 너무 갑갑하기도 하고 밖에 나와서 좀 이렇게 바람도 좀 쉬우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유튜브 영상적으로는 제가 보여드릴 영상이 너무 지금은 없어서 오늘도 지금 다낭의 현재 모습으로 영상을 대체를 하고 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 마스크 생활을 계속 했으면 아 이 정도까지 안 퍼졌을 텐데 왜 그걸 종식을 선언을 하고 에이, 참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고 에이. 여기 다낭에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깝깝합니다 여러분. 아 하노이도 가서 사파도 갔다 와야 되고 제가 지금 진짜 이번에 호치민 다녀오고 무인에 다녀오면서 좀 재밌게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이런 막 동기부여가 되고 있던 찰나에 이런 일이 터지는 바람에 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곳은 안청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저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쭉 한 바퀴 둘러보고 제가 사는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그냥 오토바이를 탄 채로만 영상 촬영을 했고 뭐 누구와의 접촉도 전혀 없었습니다. 그나저나 수익이 없으니까 여기 동네 사는 사람들도 진짜 큰일일 것 같아요. 아, 역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베트남 분들은 거의 안 보이시고 다 외국인이네요. 경쟁자들 일이 없어요. 이분들도 지금 그랩 운전하시는 분들도 일이 없어가지고 누가 그랩 타겠어 지금 나오질 않는데 집 밖에서 나와봤자 나 산책하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 잭슨스 보고 있나?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 분들은 잘 하고 계시고 뭐 가게 문들도 닫아놨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거나 또 뭐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는 이제 거의 보이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 14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이 나면 좀 다낭도 다시 또 예전처럼 예전의 모습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다음 편 영상은 호치민 이발소 영상으로 다시 또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딴비엣.